2기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암페어 때문에 간당간당합니다. 요거는 더 높은 출력의 배터리를 꼽아서 시동이 성공을 하셨다면은 일단은 스타트 모터하고 스타트 모터로 들어가는 와이어 전선들을 좀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스타트 릴레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코멧 자체뿐만 아니라 두카티의 2기통, 그리고 이제 스즈키의 2기통, 이렇게, 기통당 250cc가 넘어가는 V형 2기통 엔진들의 공통적인 증상인데, 코멧 시리즈가 더 두드러지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일 뿐, 두카티나 V형 2기통 엔진들이, 엔진을 돌릴 때 굉장히 많은 전기와 스타트 모터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0cc 4기통하고 2기통 1000cc하고는 스타트 모터의 사이즈하고 필요한 배터리 사이즈 자체가,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R천에 들어가는 스타트 모터는 요만해요. 굵기는 요 정도에다가 길이가 요만합니다. 작아요. 코카콜라 작은 캔. 근데 TL천, 2기통 1000cc SV650의 대빵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L1000에는, 우리 맥주 뚱뚱한 거 있죠? 이만. 스타트 모터가 이만합니다. R1000 거는 요만하면은, TL 거는 이만해요. 그리고 사용되는 배터리의 암페어도, R1000은 8암페어라고 적혀있지만, 저는 6암페어 쓰고 있거든요? 6암페어 가지고 시동이 걸려요. TL은, 거기, 순정 배터리가 12A로 되어 있는데, 12A에서 1A라도 모자리만 시동이 안 걸려요. 코멧도 마찬가지예요. 코멧 650을 제가 잠시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도 TL에 못지않게 크랭킹 하는데, 스타트 모터에 부하, 스타트 모터로 전기를 보내는 배선, 릴레이, 배터리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종특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나마 개선하려고 하면은, 지금 해결하셨는 것처럼 자동차 배터리처럼 아주 암페어 수가 높거나 아니면은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준의 순간 반응전류를 낼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코멧 650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모터가 잘 탑니다. 그리고 스타트 쪽에 배선들도 굵기가 좀 부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 신품으로 바꿔주고 좀 개선 몇 가지 보강을 해주면은 나아지긴 하겠는데, 원래 태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래요. 두카티도 그렇고, 2기통의 고배기량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결을 잘했는 거는 SV650이 그나마 해결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롱런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보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 호환으로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박 JW님,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있어요. 충전 전압 자체가 납산 배터리에 포커스 맞춰 있어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는 기본 전압이 납산 배터리보다 높죠? 납산 배터리는 12.7, 12.8V면 만 충전 상태입니다. 근데 납산 배터리는 13V대가 만충이죠. 13.6V인가? 예. 만충 상태의 전압 볼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전 전압 자체가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거는 맞아요. 저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TL 자체가 이게 충전 전압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충전은 되는데 충전 전압이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라서 배터리가 평상시에 만충이 안 되고 대략 한 80% 후반에서 90% 초반대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배터리,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로 스타트 릴레이에서 배터리에서 스타트 릴레이, 그리고 스타트 릴레이에서 스타트 모터로 들어가는 전선 있죠. 이거를 좀 굵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배터리도 바꿔주시고 스타트 모터도 바꿔주세요. 절반은 무슨 절반입니까? 3분의 1도 안 되지. 배터리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그 똑같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손으로 들면은 아구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근데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좋은 거는 인정. 근데 가격 대비 성능은 글쎄, 이런 느낌이죠.